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제주시에서 16.9도, 서귀포시에서 17.3도를 기록했는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서쪽의 찬 대륙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는데요. 서쪽 고기압, 동쪽 저기압의 기압 배치 속에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올 때마다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고 북쪽의 찬 공기가 잠시 물러나면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서 기온의 변동폭이 커지는데요. 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요즘 날씨가 급변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나라가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기압골과 저기압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 지역은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에 의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9일부터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기예보를 보면요. 우선 일주일 내내 맑은 표시가 떠 있는데요. 다만 13일과 14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해상 활동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강한 너울이 있을 때는 1.5m 내외 물결에도 해안가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갯바위나 방파제 접근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